까치까치 설날을 우죽게 구워요. 어린 어린 설날을 아 어린 내요. 벌써 설날이라니. 명절날은 즐거운 게 아니라 두렵다 두려워. 아휴 가기 싫다. 여보, 왜 이렇게 한숨을 푹 쉬고 있어? 여보, 우리 매년마다 어머님 댁 꼭 가야 할까요? 나도 좀 귀찮긴 한데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실 거야. 다음에는 가지 말고 이번에는 꼭 가자. 아, 맞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야, 여보. 여보도 친정에서 많이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알아줘서 고맙네요. 오빠! 오빠가 어제 아빠가 주신 세뱃돈 훔쳐갔지? 아, 그래 나다! 그런데 너가 어디다가 쓰게? 오빠가 나이도 두 살이 더 많으니까 쓸 일이 많아. 사업도 해야 되고. 사업? 우정아, 이 오빠는 사업을 하고 있어. 넌 투자를 한 거야. 내가 잘 되면 두 배로 돌려줄게. 오, 사업? 투자? 뭐야? 바로 로블록스 입양하기. 아, 전설 펫 뽑으면 아, 내가 두 배로 좋은 펫 줄게. 아, 진짜 그게 무슨 사업이야? 도박이지. 아휴, 차가 많이 막히네. 어제 내가 오랜만에 연휴라서 신나게 맥주도 먹고 넷플릭스도 보고 늦잠을 자는 바람에 여보 미안. 괜찮아요. 한숨 자요, 여보. 일찍 출발해서 금방 도착할 거예요. 여보, 그럼 좀 부탁 좀 할게. 돌아갈 때 내가 운전할 테니까. 아, 엄마! 우리 왔어요! 아이고, 우리 애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네, 고생했어! 아이, 저는 차에서 잤어요! 고생은 아내가 다 했는걸요, 뭐! 그래, 이 무거운 걸 혼자 든 거야? 평소에 우리 아들을 얼마나 구워 참았으면...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할미 보고 싶었지. 아유 마리야, 마리도 나와서 할머니한테 인사드려야지. 야, 어딨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버지다. 애는 대체 뭐니? 아, 저희 새로운 딸이에요. 넌 귀엽죠? 애교도 얼마나 많은데요. 딱딱딱딱이라고? 그래. 그래. 얘들아, 오늘 친할머니 봤으니까 설날이니까 연습한 대로 세배드리자. 네. 들어오라. 들어가자, 얘들아. 오늘 세뱃돈 많이 받자, 얘들아. 많이 줘. 자, 얘들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할머니에게 세배드리자.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리아야, 너 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배웠잖아. 제대로 해야지. 엄마가 알려준 대로 한 건데. 알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오빠, 큰절 두 번은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야? 에? 어차피 내일 모레 하시는데 미리 하는 거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 손주 아들, 괜찮아. 머릴 수도 있지. 지금 애미가 멍청해서 뭘 가르치기도 했어야지 말이야. 그래. 할머니가 세뱃돈 줘야지. 이따 거시거리 문어. 할머니 짱!
5만원? 이제 처리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자 1,000원. 할머니 1,000원 왜 1,000원밖에 안 주시? 새끼놈! 넌 아직 어리잖니. 그리고 여자가 돈 쓸 데가 어딨어? 부엌에 있으면 그 나갈 일이 없어서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큰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법이요. 맞아 맞아. 어머님, 리아한테 5만원은 그래도 아직 너무 큰 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진짜로. 새끼놈! 말이 많구나. 가만히 있어. 옛날에는 그 이제 시어머니 눈길도 못 쳐다봤었는데 어디 이제 내가 착한 시험도 그랬지 다행이지. 아 어마어마 저희도 이제 큰 절 드려야죠. 아 여보, 우리도 큰 절 드리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야, 좋구나 좋구나. 아, 저거 진짜 웃겨. 아이고, 재밌다. 재밌어. 아, 할머니, 저 배고파요. 떡국, 떡국 좀 먹고 싶어요. 우리 똥 강아지 배가 고프구나. 할미가 맛있게 떡국 빨리 끓여줄게. 할머니 작아, 설명 할머니 작아. 저도 떡국 먹고 싶어요. 떡국 좋아해요. 세 그릇 먹고 살살 먹을래요. 엄마! 벌써부터 여자가 많이 먹으면 안 돼! 여자는 살찌면 그때부터는 여자가 아닌 법이오. 에? 하지만 오빠가 더 쪘는데? 이게 어디서 따박따박 빨리 꼬르래? 아유, 지금이랑 똑 닮은 계집을 데리고 왔어 아주 그냥. 어머님! 아직 애인데 상처받아요. 상처는 무슨. 나 때는 그 남자가 방 안에 있으면 여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 이거다. 요즘 것들은 진짜. 아유 꼴도박이 싫어. 나가. 야, 우리 방으로 들어가자. 장시간 운전했더니 너무 피곤하네. 엄마, 할머니는 마리가 마음에 들지 않나 봐. 마리가 안 귀엽나? 아유, 아니야. 그리고 마리야, 그래도 할머니가 어르신인데 그렇게 막 생각하면 못 써. 아유, 죄송해요. 마리도 많이 속상하지. 할머니 본다고 많이 기대했는데. 괜찮아요. 마리는 귀여우니까 언젠간 이뻐해 주실 거예요. 그치만. 뭐 또 무슨 일 있니? 엄마 할머니한테 뭐 잘못했어요? 어? 아, 아니. 왜? 말에는 괜찮은데 할머니가 자꾸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엄마가 상처받으니까 속상해요. 말이야. 지금 조금 뭐라고 했다고 껴안고 울고불고 난리치는 게요?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라떼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이 됐고 나와서 밥이나 준비해라. 아 네. 어머님 이렇게나 많이 해요? 그래, 우리 애들이 저렇게 했어 해가지고 집에서 잘 못 챙겨 먹었나 본데 여기서라도 많이 먹어야지. 으잉! 집에서 잘 먹고 있어요 어머님. 그리고 우리 남편 저렇게 살이 포동포동 많이 올랐는데. 재밌다. 하여튼 따박따박 말겠군은. 그리고 이거 혼자서 다 준비하기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나도 시집살이 이렇게 했다? 나는 같은 식당에 경상도 못했는데 나 때보다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시부렁 시부렁 그냥.
네, 어머니. 코나 마나 우리 아들 구워 살마다가 요리시키고 집안일 시키고 자기는 띵가 놀기만 쓰니까 이런 것도 잘못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 들어 준비해! 네. 오빠! 엄마 혼자 일하시잖아. 오빠 가서 좀 도와드려봐. 어? 그게? 할머니! 어? 아 엄마 나 김밥 많지? 아이고 우리 어머니 김밥도 귀엽구나. 할머니! 응? 할머니! 응? 엄마 혼자 저걸 다 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그 마음씨도 없지. 응? 도대체 저런 악독한 애미 안에서 이런 이쁜 것이 나왔을꼬? 아. 도와주겠구나? 네! 여기 너는 아빠랑 같이 쉬고 아. 어이! 거기! 아. 넌 따라와! 네! 아, 리아야! 뒤에 뭐 볼래? 아! 무한도전 1박 2일 봐야겠다! 그래 말이라고 했나? 네 할머니. 저기 너가 엄마 좀 도와라 가서. 어? 제가요? 그럼 남자가 주방에 들어와서 남자가 도우리. 할머니. 왜? 근데 마리는 유치원생인걸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배워놔야지. 우리 똥강아지는 어휴 어이 얼른 나가고 남자가 부엌에 있으면 고추 달아놔요. 잉? 달아난다 꼭 잡아. 오빠 도와줘야지. 어디가 너 뺑이 쳐라. 뺑이 치고 또 뺑이 치고 그러다 또 뺑이 치고 도움도 안 돼. 뺑뺑뺑뺑 뭐해. 빨리 가서 너 애미나 도와라. 마리야 위험해. 엄마가 할게. 무거워. 일단 앉아 있어. 아 엄마 혼자 힘든 거 싫어요. 도와드릴게요. 마리야 예쁘다 예쁘고. 애미야 밥 접시 하나 더 가져와야겠다.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 여보 여보 앉아있어. 아유 고생 많았는데 내가 가지고 올게. 어디 남자가 주방에 들어가려 그래? 왜? 아 엄마 우리 와이프도 많이 고생했고 내가 갔다 올 수 있잖아. 어머 우리 아들 주방에 들어가려고 네가 시켰어 네가? 아니에요 여보 내가 다녀올게 괜찮아. 저런 악독한 년 저런 남자 잡아먹을 년 주방 들어가면 고추 떼지는 건 못 뺐어. 아 엄마 왜 그래. 아이 내가 들어가도 되잖아. 아이고 속 터진다 속 터져. 이 애미가 너를 그렇게 키우니 진짜 저런 악독한 년. 아이 엄마 왜 그래. 저런 나도야 엄마 잡아먹을 것 같은 년. 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어. 저렇게 관상에 그 마가 껴가지고 아주 그냥 대가리도 노란색으로 염색해서 그냥 요즘 것들과 MZ차한 것들이랑 똑같아 아주 그냥. 아주 우리 아들을 얼마나 고생했으면 우리 귀한 아들이 저런 계집한테 꼼짝을 못해. 아유 엄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할머니. 아유 우리 땅강아지 할머니가 소리 질려서 놀랐지. 에휴 그리고 아이 거의 칙칙하게 생긴 쟤 또 뭐야? 너? 아이 우리 아들은 그 코피 마시니까 그 코피 좀 타봐. 어머님! 어머머 너 지금 나한테 목 정지른 게야?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만 자식이에요?
저도 저희 집에선 귀한 자식이에요. 어쩜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러는 건 다 참아왔는데요. 리아는 이뻐해 주시고 왜 마리는 그렇게 못되게 대하시는 거예요? 예? 어디서 금방지게 굴어? 시어머니 앞에서 여자 목소리가 가위 잡혀를 넘어. 그리고 어머니 그런 말이냐? 마리아! 민둥맨님, 별장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국 여행자님, 김경훈님, 연우 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버 로카TV님, 타워니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우님, 미소빵님, 박소영님, 마리오 유튜버님, 박소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경동님, 모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규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선,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미신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 이지우님.